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내외방송 뉴스입니다.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 중 물품 직접 거래 상담은 전년보다 136.1% 늘었습니다. 특히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 건수가 673건으로 2022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. 품목별로 살펴보면 18,000여 건 중 항공권과 항공서비스가 5,254건으로 27.7%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, 이어서 의류와 신발, 숙박이 뒤를 이었습니다. 본사 소재지가 확인된 상담 건수 8,000여 건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34.4%, 중국과 홍콩이 13.5%로 나타냈는데, 소재국이 중국과 홍콩인 상담 건수가 전년보다 131.7% 많아졌습니다. 정부가 고위험 고난도 소화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의사 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회의를 열어 소화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,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화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에 수술 첫 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이 늘어납니다. 수가 가산율은 1,500g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현행 300%에서 1,000%로 올리고,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는 200%에서 400%로 인상됩니다.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200%까지 오르게 됩니다.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.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이 대사 측은 오늘 외교부 장관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서울에 남아있는 모든 절차를 강력히 대응할 거라고 전했습니다. 지난 2월 산업생산지수가 전달보다 1.3% 오르면서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이 4.8% 반등했고, 기계 장비와 전자부품 생산도 10% 넘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가 성공적인 MLB 데뷔전을 치렀습니다. 이정후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1안타와 타점 1개를 올렸으며 아쉬운 건 없고 첫 경기는 잘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. 올가을 제대를 앞둔 BTS의 J-Hope이 새 앨범 Hope on the Street Volume 1을 전 세계 동시 발매했습니다. J-Hope은 자필 편지를 통해 평소보다 조금 더 J-Hope이란 친구를 알아갈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싶은 문화 중의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. 빠른 뉴스,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, 정지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정지원입니다. 좀 더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 내외방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